같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쌤 내일도 쌤 동생 결혼식에 그 친동생 아니고요. 학교 동생 또 결혼식이라서 쌤또 강남 갔다 와야 되거든. 낮부터. 아, 진짜. 할게 많네요. 11강은 마무리를 좀 해주고 별표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별표 문장, 그러니까 나는 할거다 끝났다. 진짜 다 보냈다. 워크북도 다 보냈고 이렇게 뭐 이제 한다 친구는 이제 외우는 거한번 다시 이제 별표 문장 다시 외우시고 제가 이거 이제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은 이거를 되게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제대로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풀면은 어차피 못 풀어. 어차피 풀기도 힘들 거야.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고 풀고 외우시고 풀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하시고 외우시면 의미가 없어요. 하시고 외우세요. 목소리 상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상태가 좀안 좋은 거. 그래서 오늘은 할 거는 다 끝내셨으면은 요거 서술형 팡팡 하시면 되는 거고 서술형 팡팡 하시기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그 별표 문장들은 한 번만 다시 시험 보신 다음에 그 시험 본거또 보내주시고 네. 한번더 보는 거지. 두번 시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뭐. 오케이, 가봅시다. 마무리를 해야죠. 우리 그 시장 자유화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시장 자유화를 했을 때 시장 자유화를 해서 굉장히 이코노믹 붐, 그러니까 경제적 호황도 일어났고 도움이 많이 됐던 나라도 있지만 시장 자유화를 했지만 그렇게 미미하게 보였던 그냥 천천히 경제 성장을 했던 그런 나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동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 자유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고 대신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의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요. 라틴 아메리카 쪽에 그 브라질을 포함한 걔네들은 그 시장 자유를 했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골라드렸잖아요. 붐과 슬로우 이코노믹 그로스가 이렇게 지금 대척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놨죠. 요거의 예시는 중국과 동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의 예시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브라질. 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 라틴 옆에 있는 거는 이따가 하면 될거 같고요. 보시면은 중국과 동유럽의 경우에는 뭐가 이제 it, 가주어, that 그래서 이제 시장 자유화가 도움이 많이 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제 한 거죠. 분명히 도움이 됐다 이거지. 바로 중국과 동유럽에서는 시장 자유화가 도움이 됐어. 그래서 이제 시점이 두 개로 나뉜다고 했잖아. 98년까지는, 그러니까 98년 전이죠, 이거는. 근데 98년부터는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시점이 98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98년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동유럽 쪽에 있는 민영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장 경제의 실행 과정.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시면은 이제 민영화 과정과 시장 경제의 실행 과정. 그 실행 과정이 프로그레스드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은 되게 그냥 띄엄띄엄 했었다고요. 피치 앤 스타치. 그 띄엄띄엄 진행을 했었어. 뭐 때문에 듀트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정치적 책략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조치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어떤 대통령은 민영화를 하자. 어떤 대통령은 또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정치적 체제가 다 달랐을 거야. 물론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총리 체제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각각의 정치적인 책략 때문에 이 민영화 과정이 띄엄띄엄 했었다. 그때 당시에는 스퍼슬리 띄엄띄엄했었다. 피치 앤 서치 한 식으로 진행이 됐었다는 거지. 매뉴벌 책략 때문에 폴리티컬이 더 중요해요. 정치적인 책략 때문에 띄엄띄엄했었는데 98년부터는 요 지역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워즈 캐릭터라이즈드 바이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야. 바로 요 1번 특징과 2번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즉 민간 부분이 굉장히 강했고 상대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주의 체제를 그 띠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유화가 된 거야. 이꼴 다시 말하면 1, 2번이 시장 자유화죠. 그러니까 이제 98년부터는 시장 자유화를 했고
디스가. 그럼 디스가 가르키는 게 바로 그 1번과 2번이거든. 시장 자유화가 무엇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시장 자유화가 만들어낸 거지, 목적어를. 바로 이코노믹 붐을 만들어낸 거야. 시장 자유화를 통해가지고 경제적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지,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중국과 동유럽 지역은. 그래서 이제, 붐은, flourishing, 이런 단어들도 꼭 알아들어야 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성장과 경제적 호황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여기서 경제적 불황을 만들어냈다고 가면 안 되겠죠? 불황이라는 단어들은 써놨고요. 슬럼프, 리세션, 디프레션, 이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야.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지. 호황을 만들어냈어. 근데 이게 동유럽과 중국에서는 분명히 호황이 일어났었는데 브라질이랑 라틴 아메리카 쪽은 호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자유화가 경제적 호황을 불러일으키는 게 모든 거에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Cannot be the whole story가 될순 없다.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도 풀이 했는데 몇몇 시기만 제외하면은 진짜 일시적인 에피소드 사건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시장 자유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해즈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특징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바로 되게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 이거죠. 중국은 진짜 못 살다가 완전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 자유화의 역할을 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천천히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린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천천히 성장을 하더라. 게다가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거 얘를 높여줘. 얘가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로 하이를 쓰셔야 되고 이거 하일리 쓰면 안 돼요. 하일리는 매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매우가 아니잖아요. 그냥 높은 출산율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출산율도 되게 높았어,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설명해 줄 때. 출산율이 높아야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은 거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 출산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좋아. 항상 웬만하면은 시장 자유화를 선택을 했었어. 그럼 솔직히 진작에 성장을 했었어야 됐거든. 진작에 성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거 당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사람당 부, 이제 개개인당의 부의 성장이 눈에 띄게 되게 느려. 98년부터 2008년까지 되게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개인적인 재산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점점 더 재산이 본인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재산에 가지고 있던 게 되게 급증하다가 IMF 때또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급증하고 있거든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본인의 재산이 이제 사람당 재산이. 근데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는 되게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요런 전반적 특징 같은 것들, 그러니까 8번이라고 봐야겠죠. 이 8번 문장, 요 전반적인 것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전반적으로는 다 사실이라는 거죠. 게다가 브라질까지 포함해서 아무리 뭐해도 불구하고요. 그 미디어에서는 이 브라질에 관련돼서 요이 댓 컨트리가 의미하는 거는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을 포함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미디어의 그 이제 보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이거 말해줬던 거 브릭스 알려줬잖아. 브릭스 알려주면서 브릭스 같은 열정적으로 막, 브라질 잘될 거다. 브라질 진짜 다음에 차기 이제 신흥 대세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열정적인 미디어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까지 포함해서 성장 속도가 극히 느리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굉장히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때 이제 엔티어디스틱 미디어 레포트에도 불구하고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명사 딱 나왔기 때문에 디스파이트 이런 거, 디스파이트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오거나 인스파이트 오브 뒤에 명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뒤에 본문 추가가 좀 나와 있어요. 본문 추가야, 이거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더스는. 따라서, 이 나라가 의미하는 건 브라질이야. 좀 써놔. 이 브라질은, 브라질의 시장 자유화는 is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다. 브라질의 이코노믹 그로스에는, 브라질이에요, 얘도. 브라질의 이코노믹 그로스는 이제 경제적 성장이죠. 경제 성장. 그럼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은, 브라질의 경제적 성장, 브라질의 이제 그 시장 자유화는 부족했던 거야. Is not enough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시장 자유화는 부족했던 거야. 브라질이 이제 경제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거지. 시장 자유화가 제대로 안 됐든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브라질이 성장을 많이 못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자유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옆에 있는 요약 한번 뭐 살펴보시면은, 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쌤 목소리 상태가 안 좋고 지금 개떡 같아. 이 지금 퀄리티가 낮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하면은. 시장 자유화는 항상 무엇을 만들어내진 않는다라고 더즌트라고 나와 있잖아. 항상 이코노믹 그루스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장 자유화가 항상 만들어진 건 아니었잖아. 중국은 만들어졌지만은 라틴 아메리카 쪽은 만들지 못했거든. 시장 자유화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 성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두 번째 같은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자유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요 경제적 성장은요. Isn't true of all the countries that have adopted it.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시장 자유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장 자유화를 채택했던 나라들, 이렇게 가야겠죠? 시장 자유화, 이렇게, 시장 자유화야. 시장 자유화를 채택했던 모든 나라들에서 다 사실은 아니더라. 시장 자유화를 통한 그 경제적 성장이 시장 자유화를 채택했다고 해서 그 모든 나라에서 다 사실은 아니다. 즉, 시장 자유화를 채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된 나라가 있고 안된 나라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떤 거? All the countries, a country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아 여기 뒷부분 하긴 뭐 a country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기는 한데 이 문장에서 브라질이라고 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선 브라질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럴 거면 솔직히 더로 가는 게 낫기는 해요. 더로 가면은 좀더 정확하게 갈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어로 쓴것 같아. 그냥 이제 해석으로 봤을 때한 나라의 시장 자유화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 이제, 불특정 다수의 한 나라라고 가기에는 여기서는 브라질이라고 아예 정해줬기 때문에 이걸 한 나라라고 불특정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브라질 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거는. 이거는 이걸 이 글을 쓴 사람이 더로 썼으면은 더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긴데, 어라고 쓰셔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뭐, 브라질로 가는 게 맞아. 내용상. 정해줬어, 브라질이라고. 그래서 시장 자유화는 항상 뭐, 이코노믹 크로스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은, 시장 자유화를 통해 가지고 생겨난 이 경제적 성장은 항상 모든 나라들이 되는 건 아니더라. 시장 자유화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나라에서 다 성장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별표는 이게 별표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형광펜을 여기다가 정치적인 조치 때문에 단속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다. 88년까지는. 근데 그쯤부터는, 이렇게 가잖아. 그쯤부터는 이제 그 비교적으로는 자유로운 시장이었고 강력한 민간 부분의 특징을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거는 뭐로도 조금 더 추가로 나갈 수가 있냐면은 이거 내용에 치여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유화는
뭐로 많이 나오냐면 시장 자유화는 정치적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는 오케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정치적인 조치 때문에 단속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다면, 요 시장 민영화 과정이라던가 시장 경제 실행이 가끔씩 진행이 됐다며, 이따금씩, 뜨문뜨문 이렇게 진행이 됐다며,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유화가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거지. 어떤, 내가 말했잖아. 어떤 대통령은 시장 자유화를 하고, 어떤 대통령은 조금 안 하고, 민영화를 강조하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아닌 대통령이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도 그래. 이명박, 뭐잘 모르겠지만,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많이 추구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그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조치 때문에 정치적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시장 자유화를 실행할지 말지가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가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 문장의 별표는 아닌데 내용적으로는 자주 좀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와, 이거는 딱뭘 외워야 된다라는 거는 딱히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요런 거? 지금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홀 스토리는 아니다. Can not be 홀 스토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딱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이라던가 슬로우 이코노미 붐이 있었다. 뭐 디스파이트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다. 뭐 트루 오브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게 딱히 없어. 딱히 없어요. 느리다. 뭐 이런 거. 뭐 상대적으로는 벌스 레이트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순서, 문장 삽입.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굳이. 굳이 뭐. 물론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나마 좀 체크는 하긴 해야겠죠? 3번 그나마 좀 체크하고. 이런 단어들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정치적 책략 때문에 가끔씩만 진행을 했다. 2번도 그냥 별표로 2번 치지 마. 치지 마. 2번은 서술형으로 나진 않을 거야. 서술형으로 내기엔 너무 길고요. 너무 길어요. 3번 정도랑 5번도 요 Cannot be the whole story 이거 정도는 딱 외울 만해. 딱 짧아서 외울 만하고 이코노믹 부문 알 테니까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 거 9번? 9번도 안 해도 될것 같아. 3번, 5번. 3번, 5번만 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는 서술형이라기보다는 내용일치랑, 내용일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용일치, 순서, 삽입, 요약문 정도? 요약문 완성한 다음에 뭐 중국은 어떻고, 얘는 어떻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제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제문 영장 말고 그냥 주제. 주제나 제목 고르기.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너네 학교 수준에서 말해주는 거야?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맞추면 땡큐고. 오케이. 쌤 여기까지만 우선 진행을 하고요. 지금 검사를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도 마지막 수업을 또 하고, 일요일날 발표가 나보는 걸 알고, 어쨌든 우리가 수요일날 그 시간은 이미 정하긴 했잖아요. 시간은 3시부터 7시로 정하긴 정했으니까, 어쨌든 그 시간이 문제는 아니고, 그 3시부터 7시를 그래도 마지막에 쌤을 보고 이제 하냐, 아니면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냐, 이거의 문제인데, 줌으로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는 게 똑같긴 하니까. 근데 혹시나 자료가, 나 그거는 좀 물어보고 싶어. 혹시 쌤, 저 서술형 팡팡도 진짜 다 풀었고, 저 그렇게 되면 자료가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니? 지금 보내줘. 그럼 쌤 미리 만들어 놓을게. 이게 서술형이 조금 이제, 쌤, 저 이제 다 풀었는데? 이거, 그날까지 풀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만들어 놓을게요.
그때까지 원천 자가실 수 있도록. 만약에 아니더라도 서술형 말고도 좀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걸로 남은 문제 조금 더 넣어서 그럼요. 더 빠질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 위주로 내가 줄지 아니면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그거는 조금 고민이네. 어떻게 생각해? 뭐가 더 좋아? 문제,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가 되게 많아. 지금 남은 문제도 많아요. 사실 몇 개만 고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출 문제도 많고, 근데 이제 워크북으로 그냥 빈칸 뚫어져 있는 거 빈칸 채워놓고 진짜 외운 거 다시 문제 푸는 게 있고, 이 버전이 있고, 문제 푸는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더 선호하세요? 혹시? 지금 그나 진짜 다 풀어서 조금 더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보내보세요. 문제 풀고 싶어? 아니면은 서술 그 이제 워크북 같은 걸 받고 싶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거 줄게. 고민이야? 둘다 줘? 둘다 줘? 둘다 괜찮겠어? 뭐 하긴 한 과목씩이라고 그랬나? 과목 하나하나씩이었다고 했던 것 같긴 하네. 내일? 문제가 나을 것 같아. 문제요. 문제. 오케이. 내일? 모르겠어. 쌤, 내일이 쌤이 그 결혼식을 갔다 오는 거라서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내일까지 못 만들 것 같은데? 문제 수를 추가로 조금 더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약간 더 많을 것 같아. 마지막 직전 자료로 문제를 조금 더 만들어주긴 할게. 오케이? 별표 문장 많이 많이 외우시고, 제가 오늘 지금 한번더 볼게요. 별표 이거 된 것까지 살펴보시고, 별표 돼 있는 거는 꼭 한번 다시 외우시고, 오케이. 문제는 언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제가 금요일에는 만들 수 있어요. 금요일 낮에는 못 만드는데, 금요일 제가 출근을 4시 반에 하거든요. 오후 4시 반에 해가지고, 어차피 4시 반 이후에 만들 수가 있고, 금요일 밤까지는 쌤이 만들어 놓고 퇴근을 할 거기 때문에, 주말에는 받을 수 있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될것 같은데. 또 만들어 놓을게. 오케이? 네. 혹시 문제가 없을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 좀 빠르다 하는 친구들은 벌써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갑시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시고요. 독감 주사를 맞는 건 중요한데, 독감 주사를 지금부터 맞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뭔가 아픈 것 같아, 지금. 가, 얘들아. 고생했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일요일에 또 봐. 나가도 돼. 아리오스. 아프지 마. 너네들도. 빠이빠이. 응? 오케이.